그러면 두 번째 드래킷 룩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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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상에 나 세상에 나. 야. 저것도 잘 어울린다. 아 저것도 예쁘다. 1번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있는 것 같아. 이거는 정말 활용도가 되게 높은 너무 옷이야. 너무 높은 그리고 평소에 네. 얇은 안에 풀어버를 입고 레이어드해서 거기에 스타킹에 정말 붙여 신고 그러고 출근해도 돼. 그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그치? 네. 괜찮지? 네. 거기에 슈즈와 백, 뭐 주얼리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. 드레스가 되기도 하고 뭐 재킷이 될 수도 있고 맞아. 원피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딸 연출 잘한다. 엄마 덕이죠 뭐. 그러니까. 자 그러면은 네. 마지막으로 입어볼 룩은 팝 컬러 룩이라 그래서 이 칙칙한 겨울에 네. 뭔가 이렇게 확 분위기를 쇄신해줄 스타일을 네. 컬러가 튀지만 뭔가 오!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 같이 매치해서 네. 입을 수 있는 왜냐면 피부가 하얘서 다 어울릴 것 같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네. 어, 저 하늘색 너무 예쁘다 저 하늘색이 분명히 지민 고객님한테 잘 받을 컬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와볼까요? 어머 너무 예뻐. 어머, 어떡할 거야? 와. 와. 아. 와. 이거 진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. 아니, 저런 컬러도 소화를 잘해요. 약간 백설공주 같은 느낌? 맞아요. 아니, 저 스킨톤이랑 저 컬러가 너무 잘. 지미 씨가 원색이 진짜 잘 받아요. 비스테가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잖아요. 희한하게 마른 사람들은 글래머로 만들어지고 글래머인 사람들은 또 몸매를 커버해줘요. 맞아. 그리고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몸매도 이뻐 보여요. 이너만 좀 바꿔 입어도 다른 옷 같지 되니까. 엄마는 저의 얼굴에 잘 맞는 색감을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맞춰주세요? 내가 못 입으니까. 내 딸내미라도 입혀야지. 우리 베이비라도 내가 입혀서. 미니미! 네. 아, 미니미는 아니지만 요런 내가 여기다 필요한 거 다 넣었어. 인감 도장이랑 저기 그렇죠, 입양 되는 거예요. 얘는 오늘 파티 퀸이 되라고 정말.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. 너무 마음에 들어.